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관계 해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해석은 수로 해석 기반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관계를 조작하기 위한 비절차적 언어고 와세 관점으로 접근되었다는 겁니다. 하우 관점은 관계 대수입니다. 즉, 절차적 언어는 관계 대수고요. 비절차적 언어는 관계 해석입니다. 관계 해석은 기본적으로 튜플 관계 해석과 도메인 관계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튜플 관계 해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튜플 관계 해석은 핵심입니다. 튜플 변수를 이용하는 관계 해석 기법입니다. 일단 문법을 보기 전에 밑에 예시를 먼저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주문 릴레이션에서 고객 번호가 200인 고객이 주문한 주문 수량과 주문 액수. 어떠한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나왔을 때, 그거를 관계 해석으로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좀 전에 튜플 변수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주문이라고 하는 릴레이션을 튜플 변수 R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별칭이라고 하고 알리아스라고 그러죠. 알리아스 별칭. R로 지정을 하면 누구에 소속된 이런 식으로 명시가 되는 겁니다. 그죠? R점 주문 수량, R점 주문 액수. 그 다음에 조건은 AND 붙이고 R점 고객 번호는 200. 이거를 문법으로 표현한 게 이런 식입니다. 즉, 만약에 그 릴레이션이 여러 개라고 하면 R1, R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밑에 것도 같은 예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관계 해석입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도메인이라는 것은 어트리뷰터, 속성 값들의 집합을 말한다고 했어요. 집합, 그죠? 속성 값들의 집합. 그러면 이때 이 도메인 관계 해석의 도메인이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이때 튜플, 즉 튜플 변수가 아닌 어트리뷰터 중심으로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표현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것도 예를 보겠습니다. 수강 등록 릴레이션에서 과목 번호가 1000, 학번과 성적 이렇게 되죠. 조금 전 튜플 관계 해석과 차이가 뭐죠? 튜플 관계 해석에서는 별칭을 줬죠. 튜플 변수라고 하는 별칭. 근데 여기는 별칭이 없는 대신에, 튜플 변수가 없는 대신에, 해당 테이블 모든 속성들을 다 나열합니다. 그죠? 이 릴레이션의 모든 속성들을 다 나열한 다음에, 그러면 범주가 정해지죠? 도메인이 정해지잖아요. 그죠? 이 도메인 안에서 학번, 성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과목 번호는 10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도메인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속성 값들의 집합, 즉 속성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 속성 중심으로 전결하겠다. 이런 게 도메인 관계 해석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위에는 그 문법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